한번 다 드리고 기다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시화영풍 돌아들고 이시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오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굴러 대궐지 대궐 앞에 육조로다 기시조선이 끝이 나고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34년 11개월 하고도 17일을 끊임없이 투쟁하여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정부를 수립하여 잘 살아보자 하였더니 원수의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 사기행각 벌여대니 위대한 우리 국민 김주열의 희생 위에 4.19로 일어나서 독재정권 몰아내고 장면정부 세웠구나. 민주정부 수립하여 잘 살아보자 하였더니 1년도 채 못되어 정치군인 박정희가 군사반란 일으켜서 민주정부 뒤집어 엎고 군사독재하더니만은 김기춘이 시켜다가 유신헌법 만들어서 종신집권 꿈을 꾸다 위대한 우리 국민 유신독재 다 도와려 목숨 걸고 싸웠더니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김재규가 총을 뽑아 당탕절을 완성하니 원수의 유신독재 18년 만에 끝났구나. 1980년에 서울의 봄 맞이하여 좋은 정부 수립하고 잘 살아보자 하였더니 천두환이 노태우놈 군사반란 일으키고 빛고울 광주 땅을 피바다로 만들어서 정권을 잔탈하여 육사 나온 나쁜놈 법대 나온 나쁜놈 돈만 하는 재벌놈 아부하는 관료놈 곡하가세 교수놈 오적들 모아놓고 민정당을 만들어서 영부집권 꿈꾸더니 박종철 죽음으로 이한열 희생으로 우월항쟁 일어나니 위대한 민주시민 군사독재 끝냈구나. 군사독재 끝이 나서 잘 살아보자 하였더니 민주세력 분열로 노태우가 집권하고 노태우놈이 끝이 나고 정권교체 바랐더니 국민배신 야반은 김영삼이 집권하여 칼국수만 먹어내고 경제위기를 불러와서 국가부도 날판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성공하고 위대한 우리 국민 금도 모으고 뜻도 모아 경제위기 극복하니 세계가 부러워할 대한민국 비상이라. 오호라 동제로다 민주정부 10년 끝에 쓰레기들 힘을 합쳐 무지몽매 국민들을 가문이설로 속여다가 정권을 훔쳐가니 돈 먹는 게 취박이 혼용무도 다 꺼내 둘이 합쳐 10년 만에 국토는 썩어가고 민생은 바탄나고 사람들 죽어가고 나라는 무너질 때 위대한 우리 국민 다시 한번 촛불 들어 민주정부 세워내니 하늘이 내려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월화수목 금금금은 불철위야 일하시오. 나라를 살려내니 이제는 태평성대 고목격양하겠구나. 그러나 쓰레기들이 이대로 물러날까 천하 못된 금세놈들 조국 장관 협박하며 내란을 일으키고 조중동은 거품 울고 거짓말을 퍼뜨리니 무지몽매 이찌기들 윤석열을 선택하여
재발등을 찍었구나. 일하는 데 등신이요, 술 먹는 데 귀신인데 김건희 설쳐되고 한동훈도 설쳐되고 다같이 설쳐되니 집권한 지 8달에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모두 다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나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 그러나 민주시민 가만히 있을 소냐? 웬가 살을 막을 적에 조중동으로 드러내, MBC로 막아내고 가짜뉴스로 드러내고 뉴스타파가 막아내고 금세놈들로 드러내고 유시민이 막아내고 오세훈이로 드러내고 김어준이 막아내고 김진태로 드러내, 강용석이로 드러내, 강신업이로 드러내, 천공건진 드러내고 변희재가 막아내고 한동훈이로 드러내고 이탄희로 막아내고 기대기로 드러내고 강진구로 막아내고 윤석열로 드러내고 민주시민이 막아내자. 2000하고 23년 개면의 노래에는 윤석열 줄리일당 탄핵하고 끌어내요. 정치검세 박멸하고 기레기도 박멸하고 독세무민 곡하가세 나쁜놈들 박멸하고 민주정부 다시 세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억강구야 대동세상 태평성대 만들어보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예의하고 마음과 뜻 잡순 대로 소원 성취 발언이요. 대통령 선생님과 풍물터주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드려볼까요?